오늘 수능시험 성적이 나왔는데 결과는 참담하였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막상 그럴 용기는 나지 않아 바람 좀 쐴 겸 하루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집에 말한 뒤 정처 없이 출발했다. 문득 바다를 보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무작정 강원도 속초행 기차에 올랐다. 얼마 후 속초에 도착해 바닷가가 잘 보이는 곳으로 숙소를 잡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바쁜 하루를 보내다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숙소로 돌아왔다. 맥주 한 캔 하면서 바닷가를 바라보며 홀가분하게 짐을 덜어내려 하는데 모래사장에서 홀로 뛰어노는 여자아이를 발견하였다. 주위에 부모가 있겠지란 생각을 하며 넋놓고 바다만 바라보다 겨울바다의 매서운 바람 때문에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쉬려고 하였는데 어느새 잠이 들었고 눈을 떠보니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찬바람이 들어오는 게 느껴져 발코니를 확인해보니 문이 살짝 덜 닫혀있는 걸 발견하였다.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닫으려고 발코니로 갔다가 아까 전에 봤던 아이가 아직도 바닷가에서 뛰놀고 있는 걸 보게 되었다. 새벽 2시가 넘어가는 시간에도 놀고 있다는 것에 놀란 나는 아이가 뛰노는 주위를 살펴봤지만 어디에도 부모로 보이는 사람은커녕 누구 하나 보이지가 않는 것이었다. 경찰에 우선 신고를 한 뒤 황급히 옷을 걸치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잠시 후 바닷가에 도착했을 땐 어디로 간 건지 아이가 보이지 않았고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만이 나를 맞아주고 있었다. 뭐지? 잠결에 잘못 본 건가 생각하는 찰나 뒤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럼 그렇지, 잘못 봤을라고. 혼잣말을 하며 뒤돌아보자 아무도 없었다. 어라?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멈추면서도 소름이 돋았다. 이내 사방에서 여자아이의 웃음소리가 무섭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나는 놀라서 귀를 막고 두 눈을 실끈 감았다. 잠시 후 주위가 고요해진 것 같아서 귀에서 손을 떼고 눈을 뜨자